사람들로 복잡한 이곳. 키바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란다.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랑 신부가 있다. 그들이 어디론가 향하더니 서로에게 물을 먹여준다. 신랑이 옅은 미소를 짓는다. 그들이 마신 물은 바로 한 철학자가 만든 우물. 그는 늘 건강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. 이 물을 마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단다.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여기선 이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. 나도 물 한 잔에 건강을 빌어본다.